예, 안녕하세요. 아, 집이 더러워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에요? 나 지금 머리도 덜 말랐어. 지금부터 뮤지컬 배우 배승길의 출근길 셀프 카메라 시작합니다. 연예인 흉내 내기, 예. 따라오세요. 뭐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굉장히 두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작품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행 같은 거 좋아해서요. 예, 그 차가 좀 안, 지금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자, 뭐예요? 타세요. 가야지. 연습 가야지. 타. 네, 배승길 씨 5초 동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5초 가는 거예요? 네, 배승길. 네, 지금 배승길이에요. 시작. 네, 배승길입니다. 뮤지컬 배우입니다. 예, 네. 무대를 사랑하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연습실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가는 길에 혹시 또 자외선에 제 또 라섹한 저의 눈이 상처받을까봐 괜히 그냥 멋 한번 부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실로 본격적으로 미오 프라텔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발! 고! 저희 연습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가시죠. 네. 사람들이 연예인인 줄 알고. 또 언제 가겠지? 네. 연습실입니다. 저는 그냥 그 약간 그 떨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연 전에 이 적당한 긴장감은 좀 몸을 좀 약간 파이팅 있게 해주는 게 있어서 저는 약간 그 긴장을 좀 즐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엄청 긴장되는데 저 진짜 3년 만이거든요. 약간 좀 피가 끓고 있어서 피가 끓는 걸 한번 잘 이용해보는 예정입니다. 수당?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한밤또 제대로 했을 때도 사람들이 오! 의외네! 이러니까 미리 그냥 베이스 까는 거. 네. 굉장히 똑똑하죠? 미호에서 이제 리차드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리차드를 맡았지만 리차드 말고 더 센 두 녀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녀석? 좀 더 되죠? 팔색조이지 않나, 리차드. 팔색조의 리차드. 제 스스로는 전 되게 곱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습실을 왔는데 저도 형들이 저보다 더 테너고 소리가 예쁜 거죠. 고민 중에 살을 어디까지 빼야 되나. 근데 그렇게 뭐 이쁘지 않은 얼굴은 아니니까. 일단은 군대를 갔다 왔어요. 생각해보니까 거의 3년 좀 더 넘게 뮤지컬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빨리 올해 전역하자마자 뮤지컬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작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작품을 제 나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활을 배우고 있고 제가 뭐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돋보기를 끼고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와서 아 배승길이라는 배우는 저런 배우다 저런 색깔이다 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뮤지컬을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했는데 팬카페도 있고 지금 많이 줄어서 그렇지 애들이 열심히 안 해서 활동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복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내 형들 아, 저희 작품 미호 믿고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저희 배우 3명 많지도 않은 딱 3명 최선을 다해서 무대에서 시너지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거 자꾸 트위터에 배승길이 누구냐 이러지 마세요. 아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상으로 잠깐 쉬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귀작을 선택한 배우 배승길이었습니다. 미오 프라텔로 화이팅!